요!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는 산샤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양쯔강의 중류를 가로막아서 건설한 댐인데요. 중국 토건업계에서는 만리장성 이래의 최대 토목공사라며 중국의 토목기술을 과시할 때 주로 쓰는 댐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요. 17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현재 환율 기준으로 47조 원을 투입했고요. 높이가 185m, 길이가 2309.5m입니다. 댐의 상부 너비는 40m이고 하부 너비는 115m인데요. 저수 용량이 339억 톤이요. 어마어마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산샤댐에 이어 세계 2위인 브라질의 이타이프댐의 저수량이 190억 입방미터의 2배가 넘는 양입니다. 그렇다보니 당연히 생산되는 전기 양도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요. 산샤댐의 1년 전기 전력 생산량은 2020년 기준 112TWh로 이는 후보댐의 약 30배, 한국 전체 전력 소비량의 21%에 달할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태풍이나 집중호우가 있을 때마다 산샤댐의 사고 가능성이 뉴스거리로 다뤄지곤 하는데요. 실제로 2020년 중국 폭우 사태 때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단계인 145m를 넘어서고 산샤댐의 수위가 175m까지 기록하자 댐의 설계 높이인 181m를 넘겨 댐을 범람할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행히 여름이 지나 댐이 무너지거나 범람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주 만약에 여기서 산샤댐이 무너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산샤댐이라는 것 자체가 막대한 양의 물을 저장하면서 물의 하중을 버텨내도록 설계한 구조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엄청 단단하게 지었는데요. 범람으로 인해서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고 심지어 미사일의 공격이 있어도 안 무너질 정도로 단단하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산샤댐이 실제로 무너질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만약에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은 그야말로 엄청난 인명피해와 경제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산샤댐은 양쯔강 위에 지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양쯔강 위에 있는 도시들이 싹 다 날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400억 톤에 가까운 물이 터지면서 이 물이 만들어낸 급류가 시속 100km 속도로 하류로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면서 크고 작은 댐들을 무너뜨릴 것이고요. 인구 160만의 이창시라는 도시에 30분 내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60만 명의 사람들이 수장될 것 같습니다. 이때 약 5시간 만에 시속 70km, 높이 20m의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이후 시속 60km로 느려진 홍수는 15에서 20m 수위를 유지하며 양쯔강 중류 산악지대와 평원을 지나 부채꼴로 퍼지면서 강 유역을 뒤덮이게 될 것인데요. 물결이 분산되면서 8에서 10m로 낮아지면서 유속도 시속 25km 정도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류 호수에 홍수가 더해지면서 시속 35km로 다시 빨라지게 될 것이고요. 인구 665만 명의 후베이성 정저우시를 수몰시킬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는 어떻게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양쯔강 인근의 사람들을 대피시키려고 하겠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을 대피시키지는 못할 겁니다. 곳곳에 차량 정체 등의 현상이 발생할 것이 분명할 테니까요. 중국 정부가 교통순환을 총동원해 이들을 모두 대피시킨다고 해도 양쯔강 전역에 있는 수억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대피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며칠 전에 미리 인지하고 대피시키지 않는 이상은 이 지역의 사람들을 전부 살아남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10시간 뒤에는 인구 1233만 명의 우한시를 휩쓸 건데요. 우한시 면적 30%가 물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우한을 지난 홍수는 좁은 수로를 타고 속도를 높여서 1100km 정도 떨어진 인구 931만 명 정도의 장쑤성 성도 난징시를 집어삼키게 될 텐데요.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겠죠. 그리고 중국의 최대의 도시인 상하이까지 도달하게 될 텐데요. 사망자는 아무리 못해도 1000만 이상일 것이고요. 이는 중국 역사상 최대의 재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가 예상하길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재민만 4억 명에 이를 것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당장 2020년 폭우 때 이재민만 4천만 명 넘게 발생하였고 재산 피해만 8조가 발생하였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 전체 군대의 45%가 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댐이 파괴되면서 기지들이 전부 파괴되어 중국이 입을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중국 공군 상당수가 이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이 입을 타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텐데요. 어쩌면 다시 재기를 하지 못할 정도로 박살이 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강 하류 부분에는 중국의 최대 곡창지대가 있고 중국 전체의 GDP의 40%나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중국은 재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피해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또 큰 문제가 상하이 쪽에 9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있거든요. 물론 대부분의 시뮬레이션에서는 난징까지 물이 가고 나머지는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지만 산샤댐의 피해가 너무 컸다고 생각하고 원자력 발전소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 피해는 상상 그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의 15m에 달하는 쓰나미가 원전을 덮친 것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하이 원자력 발전소도 사고가 발생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9개의 원전 중 2개는 안전에 취약한 중수로 원전이어서 사고 시 방사능 유출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방사능은 그대로 한국에게 올 것입니다. 그리고 방사능으로 오염 및 각종 토사로 더러워진 해양 생태계로 인해서 한국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겠죠. 남해안, 서해안의 모든 해안가 지대가 모두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중 간의 갈등도 심화될 것이고요. 한동안 수산물 수입에 제재를 받는 모습도 받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수산물을 제대로 수출하지 못하겠죠. 또한 방사능이나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물만 온다고 생각하면요.
2020년 폭우로 산샤댐을 방류할 때도 방류되는 민물의 양 때문에 제주도 근해의 수온이 상승하고 염분이 줄어들면서 어업량에 큰 피해가 발생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산샤댐이 붕괴되어 황해로 유입되는 민물로 인해서 서해 전체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고 저염분수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소라, 전복 등 어패류가 집단 폐사될 수도 있고요. 물고기들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또한 2020년과는 달리 이거는 민물이 우르르 몰려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가 그야말로 개박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고수온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면 또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형 태풍이 발생하여 2차적인 피해도 발생할 것 같아요. 이러한 피해는 비단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일본, 대만 등 동북아시아 전역에 심각한 피해를 만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샤댐 붕괴 이후 곳곳에 남은 물웅덩이는 2차적인 피해를 또 발생시킬 겁니다. 여기서 전염병이 창궐될 수도 있거든요. 양쯔강을 따라 모든 사회 기반 시설들이 박살났으니까 병원들이 제대로 가동될 리도 없고 중국의 GDP 40%가 넘어가다 보니까 중국이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거기다가 치안도 공백인 상황이니까 진짜 디스토피아 세상을 볼 것 같아요. 곳곳에서는 전염병의 창궐에 더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또 치안이 공백이 되다 보니까 약탈과 강도 등 강력 범죄들이 곳곳에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또 댐 붕괴 사고 이후에 기근이 발생했던 곳을 보면 식량 부족 문제도 발생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중국은 이 사태를 기점으로 아래로 추락할 것 같은데요. 중국 내에서도 크게 증가하는 반 시진핑 정서 때문에 시진핑 중국 주석은 실각할 것이 분명해 보이고요. 또 미국과 대립하여 싸우려는 중국의 국력이 사실상 날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냉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무너진 국력을 복구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붓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중국이라는 국가의 존립이 힘들지도 모르죠. 실제로 댐이 무너진 사례는 인류 역사에 거의 없습니다. 이제까지 지은 댐의 숫자나 역사에 비하면 빈도가 매우 낮은 편이죠. 왜냐하면 댐이 한번 무너지면 차마 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한 댐이 무너지지 않도록 엄청 단단하게 건설하거든요. 물론 아예 없는 것은 아닌데요. 중국 내에서도 댐이 무너진 사례가 있긴 했습니다. 반차오 댐 붕괴 사고인데요. 이때 1975년 태풍 니나가 중국에 상륙했을 때 하루에 1631mm의 비가 한꺼번에 내리는 바람에 댐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반차오 댐이 천년에 한 번 빈도의 홍수를 버틸 수 있게 설계를 했는데 문제가 1975년 태풍 니나가 2000년에 한 번 오는 태풍과 호우여서 댐이 무너졌어요. 거기다가 반차오 댐은 콘크리트 중력댐이 아니라 흙댐이어서 산샤댐보다도 견딜 수 있는 하중이 상대적으로 작기도 했죠. 이 반차오 댐이 무너지면서 62개의 댐이 다발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사망자만 17만 명 이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민만 300만 명 이상을 기록하였죠. 전문가들은 산샤댐이 무너지게 되면 이 반차오 댐 붕괴 사고의 최소 3배에서 최대 1000배 이상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산샤댐이 무너지게 된다면 중국이라는 국가가 아예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댓글로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